안녕하세요. 순이엄마입니다. 냉장고 안에 있는 사과와 배를 가지고요.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간단하게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사과 배 깍두기 맛있게 만들겠습니다. 사과와 배는 물로 한번 깨끗하게 씻었어요. 껍질을 벗겨서 잘라줄 거예요. 씨를 제거해 주었고요. 먹기 좋게 한 2cm 정도 손가락 크기로 자를게요. 쪽파도 넣어줄 거예요. 5줄 준비했고요. 한 3cm 정도로 잘라주세요. 잘라놓은 사과하고 배에 고춧가루 먼저 넣어서 섞어줄게요. 과일에 고춧가루가 잘 배도록 잘 살살 섞어주세요. 여기에 양념 넣어줄 거예요. 멸치 액젓이고요. 까나리 액젓이나 참치액도 괜찮습니다. 액젓 한 스푼 넣어주고요.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설탕은 반 스푼이에요. 반 스푼 같이 넣어주세요. 새우젓 한 스푼인데요. 새우젓은 건더기가 있어서 건더기를 손으로 으깨가면서 잘 넣어주세요. 잘라놓은 쪽파도 같이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. 저는 간을 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삭하고 달콤하고 아주 맛있어요. 나머지 깨도 같이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. 이렇게 버무려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었다가 드시면 2-3일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네, 깍두기, 사과배 깍두기 모두 만들어졌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